지난해 일부 주민들이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 강감찬 장군 명칭을 변기해달라며 서울시에 청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악구가 강감찬 장군을 도시 브랜드로 육성하면서 강감찬 장군역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주민 300여 명은 2호선 낙성대역에 강감찬 장군 명칭을 함께 써달라며 서울시에 청원을 냈습니다. 고려 명장인 강감찬 장군을 부각시켜 애양심과 역사적 자부심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당시 서울시는 역명 변경은 주민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역명의 변경 개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 관악구가 강감찬 장군을 도시 브랜드로 육성하면서 강감찬 장군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낙성대란 명칭이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진 곳을 뜻하는 만큼 강감찬 장군을 역 이름에 변기해 지역 특성을 더 알리자는 겁니다. 관악구가 올해부터 강감찬 축제를 지역 대표 축제로 키운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관악구에서 역사도시로 선포하고 강감찬 장군을 브랜드화하려는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또 강감찬 장군 축제를 또 열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가 지하철 역명을 유상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악구의 요청을 들어주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시는 현재 12개 주요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변기 역명 유상 판매를 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향후 구청이 돈을 내고 역명을 사야 강감찬 장군 명칭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최근 시민 불편을 이유로 서대문역과 명칭 변기를 요청했지만 서울시의 유상 판매 방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꼭 변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상 판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역명 변기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유상 판매 그러니까 역명 유상 판매의 그 취지거든요. 서울시가 낙성대 역명을 유상 판매하면 최소 2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악구가 이 차례 응할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